또 머만들이 팁 하나 드렸어요. 자, 곱슬이지만 저는 밑에는 손상이 심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쿠아프레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온 상태에서 C3에다가 아쿠아프레틴 A 세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어줍니다. 자, 이렇게 잘 저어서, 자, 고객님이 웨이브, 그 곱슬이 있는 곱슬의 원 성질을 갖고 있지만, 그거를 피고 싶지 않대요. 피고 싶진 않고, 그냥 볼륨감 있게 해서 밑에만 컬을 걸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처리 없이 저는, 네, C3에다 아쿠아프레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열처리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빗질 잘 되죠? 자, 보시면 빗질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꼭 요렇게만 빗질하다 딱 걸리잖아요. 그럼 얘를 집어넣어서 반대로 또 반대로 요렇게 하시면 빗질이 잘 돼요. 걸리지도 않고 고객님도 덜 따갑고 저도 팔이 덜 아프고. 네, 자, 요렇게 해서 10분 방치하고 10분 열처리 할 거예요. 열처리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하고 한번 컬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많이 늘어나죠? 예. 네. 그래서 저는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래서 pH 9.5짜리 미친 연화 한번 소개해 볼게요. pH 9.5짜리예요. 예, 여기에다 C1 강곱슬 펌즈에다가 파워하고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지금 분명히 머리는 손상모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한번 세워볼게요. 네, 잘 안 쓰죠. 이렇게 넘어가죠. 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C1으로 해서 한번 또 미친 연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열펌을 하면서 굉장히 제가 쭉 상담을 들어보면 연화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피카는 전처리 없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약이. 그래서 열펌 하시는 게 굉장히 쉽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어떤 그 손상이 있던 머리라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한번 피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 걷어내 주시고 pH 9.5짜리 C1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겨 볼게요. 짱짱하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25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22mm 놓으신 다음에 덮개 아이롱 잡으시고 쭉, 예, 요게 쭉펌이에요. 재밌겠죠? 자, 잡으신 다음에 쭉, 네, 요렇게. 그 다음에, 자, 잡으시고,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수분이 날아가신 상태에서, 예, 요렇게. 피카는 첫뜸 없이 그냥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이 다 들어가면, 덮개 아이롱, 우리 효자 매뉴얼이죠. 피카에. 예, 잡으신 다음에, 또 한 번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바퀴. 다려주시고, 다려주시고, 다시 한 번. 예. 지금은 이제 아이롱에서 이렇게 와인딩이 끝나고 나면 빨리 수분이 건조가 돼야 돼요. 네. 자, 그래서 덮개 아이롱으로 활용하시면 탄력 있는 컬도 얻을 수 있고, 예, 수분도 빨리 건조가 되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컬이 탄력 있어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어때요? 잘 걸리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잡으신 다음에 쭉,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10분이 건조되게. 아이롱, 롱머리가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와인딩 할 때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피카에는 롱이 길잖아요, 아이롱이. 그러니까 그냥 하시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끝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여기도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돌돌돌 할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됐죠? 자, 다려주시고 다시 한번, 네, 또 다려주시고 또 한번 다려줄까요? 깨끗하게. 네, 곱슬머리이면서 네,
이렇게 곱슬머리이면서 웨이브를 내기에는 곱슬머리가 조금 더 어때요? 웨이브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펴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덮개 아이롱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다 됐습니다. 내 앞으로 놓고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파트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의 마지막 판넬. 자,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 쭉 다시 한번 잡으시고 쭉. 네, 재밌어 보이나요? 네, 재밌어요. 선생님들 열펌 한번 해보세요. 아이롱펌, 롱아이롱으로.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다 들어갔어요. 자, 덮으신 다음에 덮어주시고 돌려주시고 자, 다려주시고 자, 다려주시고 마지막이니까 한 번 더 돌려볼게요. 또 다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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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우, 25mm입니다.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예, 25mm 굉장히 잘 걸렸죠? 예,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거의 이제 완전 건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한번 또 풀어 보겠습니다. 자, 25mm예요. 어때요? 너무 예쁘죠? 네,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25mm. 예, 매력 있어요. 우리 피카 아이롱, 예, 롱 아이롱 매력 있습니다. 한번 또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는 자, 요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우측은 이렇게 하지만 좌측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뒤집어서. 네. 자, 여기서 첫 뜸 한번 들여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와인딩. 너무 쉽죠?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천천히, 네, 이제 끝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천천히 끝뜸을 들이세요. 네. 층이 나다 보면,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굉장히 쉬운 우리 그 연예인 덮개가 있어요. 덮개 아이롱. 얘로 이렇게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아요. 네. 자, 두 바퀴. 됐죠? 자, 살짝 한번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잡으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싹 하시고, 자,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